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이 쓴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고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성령적으로 정말 은혜롭게 뜨겁게 만나면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변화가 확 생겨서 네. 너무 심하게 생겨서 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이런 맞습니다.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오늘 모실 네. 분도 말 그대로 극에서 극으로 변화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분이 저 불교를 네. 아주 심하게 믿으시죠. 어느 정도까지 믿었냐면 불교 학생 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친구를 왕따도 시키고 막 싫어하는 티 막 내고 하셨던 분이 지옥을 보시고 맛보시고 인생이 확 바뀌어서 지금은 전혀 다른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 이후로는 무려 2,000명을 전도한 열혈 전도왕이십니다. 네. 고등학교 수학 교사이신 최병호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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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000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야, 전도왕이시네요. 세상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예전에 강다니엘을 네? 가르치신 적이 있다면서 고등학교 수학을 네. 가르치실 때. 강다니엘이 네. 저희 학교 무용과 현대 무용 전공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학생이었어요? 어땠어요? 그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뭐 얼굴 똑같아요. 네. 잘생기고 또 잘 웃고 착한 네. 아이였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업 마치고 다니엘을 불렀어요. 근데 네. 의건이니까 의건아 수업 마쳐 좀 와볼래? 그랬더니 의건이가 따라오면서 선생님 혹시 뭐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 물어보자고 네. 너 솔직히 잘생긴 거 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보래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잘생긴 애들은 자기가 잘난 거 알거든요. 알아. 그래서 겸손하게 부끄럽게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네. 여기서 선생님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좀 잘생기고 또 너는 외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격도 좋고 잘 웃으니까 많은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보통 이렇게 여학생들이 가만히 안 둘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여학생들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많이 봤는데 또 그 많은 여학생들 어떻게 지낼 거냐 했더니 선생님 이렇게 절비도 주시고 좋게 보시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자기는 연예계 이제 데뷔하려고 사실 연습생이고 준비 중입니다. 사실은 저 데뷔할 때까지 이렇게 전 절대 안 사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기뻐서 와 의건아 너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정말 우상에 드려진 음식 안 먹고 이렇게 물과 채소만 먹었듯이 너도 뜻을 정해서 이렇게 데뷔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마음이라면 정말 선생님이 너를 왜 기도해 주겠다. 네. 너 정말 다니엘처럼 성공할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다니엘 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오늘 방송 썸네일은 강다니엘 선생님으로. 제가 볼 때 많은 청소년들이 볼 것 같아요. 강다니엘이 네. 강다니엘이 된 이유. 아니 근데 꼭 제가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원이가 기억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왠지 달라 보이십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요즘에 다니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 선생님의 그 조언이 지금 그 강다니엘이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이름을 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불교 방송에도 출연하셨고 오늘은 이제 아, 네. 스 출연하죠. 드물 거예요. 불교 방송에도 출연하셨어요? 아, 불교 네. 방송도 출연하신 적 있어요? 아 네. 언제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네. 제가 불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네. 불교 학생 회장을 했었거든요. 네. 워낙 불심이 강해서 그래서 제가 부산에 보면 법무사라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이렇게 수백 명 앞에서 불교 부처님 오신 날 불교 TV 나왔을 때 제가 사회를 봤었죠. 네. 그래서 그 주지 스님과 이렇게 대담하는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장면들 그렇게 중학생 때 불교 TV에 나왔었죠. 그럼 굉장한 그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약간 리더십을 가진 그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유능한 불교 인재를 네. 우리가 땡겨왔네요. 그렇네. 아 CBS 역사상 주지 스님이란 네.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뜨거운 불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왕으로 변신을 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아, 네. 그 보니까 아버님이 아니 어머님이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네. 불공을 열심히 드려서 낳은 아들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님 스님이셨고 아버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셔서 누가 스님이요? 작은 할아버님. 작은 할아버님 네. 스님이시고. 네. 그래가지고 위에 누님이 두 분 계시고 네. 왜 옛날 분들은 아들을 데리기 위해서 낳기 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절을 가셔서 아. 아들을 놓기 위하여 절 불공 드리시는데 아. 스님께서 뭘 그렇게 매일 와서 그렇게 불공 드리시냐고 아들을 원합니다. 대를 잇기 위한 일본의 동경에 가보면 아들을 기가 막히게 낳게 해주는 절이 있는데 네. 거기서 불공을 드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비행기를 타시고 일본 원정 불공을 드리러 가시고 어머니는 대구에 보면 팔공산이 유명한 절이 팔공산.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대구로 가셔서. 아버님은 일본으로 제가 불공 드렸던 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와. 아들 낳으시려고 이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낳으셔서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또 불자로서 더 신앙심이 좋아지셨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귀한 아들이셨겠어요.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도 보면 불교 종교학교. 불교 종교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네. 완전 그때 불교에 빠지게 되었고 계속 반장하면서 중3 때는 제가 그 1800명 불교학교 대표 정교 불교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불교학생회장이 되면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찬양인도할 때 기타 치고 인도하듯이 네.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 목탁을 치면서 참부가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거 가셨어. 엘리트 코스 가서 공부를 엄청 잘하셨어요. 맞아요.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학교에 보면 불교학교도 보니까 불교 시간이 있거든요. 네. 전체 1800명이 월요일날 이렇게 운동 조례드릴 때 화단한 불상에서 이렇게 먼저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목탁을 들고 조례상에 올라가 있고 제가 목탁을 치면 제 목탁 소리와 함께 1800명 학생들과 수십 명의 선생님들이 절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 시간이 되면 각 교실에서 제가 앞에 나가는 거죠. 석굴암 사진이 벽에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럼 제가 60명의 친구들한테 친구들 일어나라. 여기 부처님 사진 보이지? 내가 목탁을 이렇게 치면 전하는 거야? 하면서 목탁을 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절을 다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있던데 있어. 네, 그러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단일.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우상 숭배 그런 거 모르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사실 축구부 주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공부 좀 잘하고 운동 주장하고 공부도 가니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네. 문무를 경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힘 있는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건방지고 교만도 했죠. 얘들아 몇 명 보니까 감히 절을 안 해? 내가 지금 부처님을 절하라고 치는데 감히 절을 안 해? 죽고 싶냐? 죽고 싶냐? 그러면서 지금 얘기할 때 약간 눈이 굉장히 무서웠어. 지금 되게 무서웠어. 아까 들어올 땐 되게 서운했는데 목탁을 다시 칠 테니까 전해라. 절 안 하면 이 목탁으로 머리통 날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목탁을 쳤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절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절 다 해? 네, 했어요. 네. 나한테 안 맞으려고. 근데 한 명이 안 했어요. 아, 다니엘이야. 다니엘이 있었어. 목탁을 들고 좀 이렇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할 수 없는 욕인데 이 새끼가 너 미쳤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달려간 거죠. 달려갔는데 여유롭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면서 그냥 속으로 웃고 있어?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얘 분명히 뒤를 봐주는 형님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자꾸 뒤를 봐줘. 나도 아는 형들 많은데 네. 어떤 형을 알길래 어떤 형님을 알길래 이렇게 여유롭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예수 형님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 형님. 제가 우리 형님은 예수님이죠. 너 미쳤어? 죽을래? 그랬더니 경호야 봐줘. 나 그냥 이렇게만 할게. 그러는 거예요. 해보니냐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60명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목탁으로 머리통을 후려친 거예요. 쓰러졌어요, 바닥에. 저는 그게 이제 안 때리고 싶었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아파 하면서 병원에 봐줘. 머리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웃으면서 병원에 봐줘. 실은 우리 아빠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으로 놀랐어요. 아 큰일 났다. 정말 센 놈 만났구나. 마음으로 놀랐어요. 하지만 티를 내기 싫어서. 아 그렇지. 자존심 있어. 네가 아빠가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간에 내가 하라면 해야지 죽을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탁으로 계속 때린 거예요. 막아요. 막아? 다시 교탁에 가서 이제 때리는 방망이가 있어요. 방망이로 폐를 막 찌르면서 교실 뒤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막 찌르니까 찔리면서 병원 하지마 하면서 눈물 나는 사람 말이 병호야
그러지 말고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줘.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좋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 한번 놀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야 미친놈아.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다. 내가 지금 네 딸 교육학생 생겼냐? 죽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아 맞다. 내가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지.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우리 교회 친구 초청 잔치도 있고 보물찾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놀러와줘 그러는 거예요. 야이 미친놈아. 죽으려면 계속 때린 거예요. 한 5, 6분 지났는데 결국 제가 졌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교탁 앞으로 나와서 그 친구 반항을 안 해요? 그냥 맞기만 해요? 그냥 맞기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나와서 교탁에서 얘들아 저 새끼 저 미쳤다. 저 미친놈이야. 내가 저런 절도 안 해. 그리고 나한테 교육을 해. 저 미쳤어. 쟤한테 말 거는 너 이제부터 같이 왕따시켜버릴 거야. 말 걸지 마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걔가 무서웠어요. 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뭔가 믿는 거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두려움이 들킬까 봐. 그렇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센 척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 정도로 심했던 불교 학생이 네.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갔어요? 네, 제가 특목고는 안 가게 되고 일명 컴퓨터 추첨인데 뺑뺑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학교 추첨 뺑뺑이를 통하여 기독교 일반 고등학교 건가요? 네. 권리학교가 원래 저희는 금정구에 있었는데 네. 연제구에 있던 분예 고등학교가 이사 왔어요. 이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제 중3 4월 달에. 네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분예 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저 다음으로 불심이 세서 총무 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 친구가 살짝 오더니 병우야 내가 누구야? 불교 총무 아니야. 나도 사실은 분예에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네. 너도 그랬어요. 니도 그랬더니 근데 분위기 알아봤더니 뭐 과거 외고 뭐 특목 합쳐가지고 정말 명문 서울대학교를 뭐 수십 명 보냈다더라. 전국랭킹 10위 안에 들어간 명문 학교라더라. 기독교 학교란 단점은 있지만 역사와 전통 오래됐고 공부는 잘 가르친다. 새로운 지어졌으니까 좋은 시설도 좋고 선배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이 학교 가자. 젊은 잘 다니면 되지 않냐. 우리 좋은 건 중요한 거는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학교를 잘 다니면 이용해서. 대화를 가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머리로는 이해가요. 일리가 그렇구나. 일리가 있구나. 말씀처럼. 근데 마음으로 부대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욕을 했죠. 이 새끼야 죽을래? 네가 불교 총무란 녀석이 꼴랑 선배 때문에 전통 때문에 대학 때문에 부처님을 배신해? 이 새끼야 꺼져 하면서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너무 열심적이야. 그러면서 병우야 왜 그래? 우리 같이 고향 다니면서 대학 좋은 데 가면 되잖아.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한번 더 말하면 때리겠다고 꺼지라고 막 때리려고 했어요. 엄청 때리고 다녔구만. 저거 있으면서 도망가다가 말고 뒤돌아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 입을 사용하신 거예요. 뭐랬냐면 뒤돌아서 병호야 한마디 맞게 제가 뭔데? 그랬더니 분열 고등학교 교복 진짜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쁜데? 진짜 예쁘다는 거예요. 그 한 7년 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예, 예. 이민호, 김탄이 입었던 교복이 저희 학교 교복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쁘죠. 그 이민호의 기럭지랑 저희 기럭지 다르지만 가만히 생각할게요. 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사립고등학교 사립학교 그렇죠, 같은 그렇죠. 유니폼 그죠? 정말 그래서 제가 교복이 예뻐가지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님이잖아요. 그래서 교복 때문에 가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복 때문에 가자 하고 아버님한테 교복이 예뻐서 가고 싶습니다 하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버님 친구가 들은 말대로 좋은 고등학교니까 그치, 뭐 제가 불교 더 잘 믿을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네. 아버님 난리가 난 거죠. 말도 안 된다. 내가 니 어떻게 났는데 택도 없다. 내가 니 어떻게 났는데 계속 나오시네. 저 일본 왕복한 비행기 값 그래요. 도쿄 절에서 났는데 항공사도 네. 내가 너를 어떻게 났는데 그 학교 모두 기독교 학교야. 선생님 다 기독교일 거야. 분명히 교회 오라 할 거야. 절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 누군지 모릅니까? 불교 학생 회장 아닙니까? 불교 진짜 잘 믿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럼 뭐 대학이 중요하지 뭐가 고등학교 중요합니까? 가고 싶다 했더니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이걸 저도 예쁜 교복 입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참는 거예요.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보다 좋은 교복이 더 영향력이 있네요. 이게 말하면 안 되니까 꼭 참고 말을 달리한 거예요. 아버님 저를 만약에 부인을 보신다면 제가 불교학생 회장으로서 중3 때까지 왼손에 조그마한 염지를 한 개 잡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인을 가서부터는 양손에
염주를 커다란 염주를 두 개나 차고 다니면서 거기 모든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한테 있느니까 우리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랬어요. 적지로 망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성경하는 마음으로 탁지를 탁자를 치시면서 오 아들아 너의 부심이 이렇게 굳건한지 몰랐다. 가거라. 우리 부처님을 마음껏 전파하고 오거라. 그러면서 제가 동해에 가게 되었어요. 야. 근데 학교에 가가지고 그 불교 전파를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양쪽에 찼어요. 이거 찼어. 이거. 제 자리가 2분단 3분단 앞자리였거든요. 네. 교탁 보면 2분단 3분단 이 자리 있잖아요. 네. 이 자리 어떤 자리냐면 선생님 들어오시면 자 출석 부를게. 예. 볼펜 좀 줄래 하는 자리예요. 네. 네. 그럼 제가 볼펜을 준비하는 선생님 아니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드렸거든요. 그러면 볼펜을 보는 동시에 제 팔에 염주가 보이는 거예요. 받으시면서 오 깜짝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할 때까지 내가 할 때까지 살면서 본 염주 중에서 역대급으로 큰 염주다. 울고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뻐서 그렇죠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리려고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아니야 그러셨는데 뭐 그렇게 된 거죠. 엄청난 불심이 있으셨네요. 네. 점점 궁금해져요. 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학생들과 어떠셨어요? 선생님과 이제 불교니까 좀 튀었을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방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다 보니까 짜증나, 짜증나, 뭐 이런 학교가 다 있어. 듣기 싫지. 또 이번에 또 종교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기독교 학교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선생님이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근데 저처럼 부산은 복음화율 10%가 안 돼요. 그렇죠. 60명이 한 반이었는데 한 대여섯 명 교회 다닐까 말까 한 50몇 명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아, 그 학교에서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냥 동네에서 뽑혀서 동네 주민 학생들이니까. 기독교 학교지만 10%밖에 교회 안 다녔어요. 그렇겠네요. 90%도 안 믿으니까 나머지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그 선생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의가 없어서 아줌마라 불렀어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선생님을 아줌마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초코파이를 하나씩 주셨거든요. 네. 별명이 초코파이 아줌마였어요. 네. 제가 워낙 불교로 센 거 아니까 애들이 네. 병호야 저 아줌마 그 유명한 초코파이 아줌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애들아 가자 저 아줌마야? 그럼 제가 가서 이 손 주머니 찔러놓고 작다리 짚고 아줌마 아줌마가 초코파이 아줌마이면서요 우리 애들 다 배고프니까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가요. 건방 떨었어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 같으면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대돈 줄 수 있죠. 대돈을 왜 해야 될 건데 그분은 어머나 다들 배가 고프시군요. 교목실에 초코파이 많으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했는데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때 좀 이상했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분 뭔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긴 들었었어요. 왠지 초코파이 아줌마가 큰 일을 이제 하실 것 같은 그 친구랑 목타로 맞았던 친구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찾아가면 그 아주머니 아니 그 선생님하고는 계속 그냥 초코파이만 먹고 말았어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좀 가르침이 없으셨어요? 맞아요.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메모를 했어요. 초코파이 아주머님이 설교하시면 저도 모르고 적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 듣기 싫지만 주제니까 적자. 창세기 1장 1절 하면 그래 적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적고 대신에 가려 열고 뻥치시네 큰하다 이런 식으로 적고 있는 거 이렇게 적었어요. 적어서 뭐라고 하노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드셨는데 왜 거짓말이야 이러면 뻥이야 구라야 이러면서 뭐 적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교 시간만큼은 원래 제가 맨 앞자리인데 공부하기 위해서 맨 뒤로 3분단 맨 뒤로 갔어요. 싫어서 단 거죠. 떠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종교 시간에 3분단 맨 뒤에 있는 학생 부탁인데 조금만 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종종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열받아서 아줌마 나요? 네팔에 염주 한번 염주! 나는 불교예요 불교!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왜 내보고 종교 뭐 들으라고 그래요? 웃기지 마요! 나 듣기 싫어요! 그랬어요. 많은 친구들이 할렐루야! 병원만세! 병원만세!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아줌마 병원 내비둬요! 그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도발한 거잖아요. 이 학생 그러면 안 돼. 뭐 손모가지 불러버린다? 나중에 수업 마치고 보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어머나 불교 믿으시군요. 제가 그러면 더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하시면서 온화한 미소와 함께 90도 인사하시는 거 이렇게. 그때 제가 기절한 거예요. 좀 뭐 도대체 뭔가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와서 병호야 저 아줌마 보통 아니다. 그러길 제가 뭐 월급을 수천만 원 받나 보지 그랬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통해서 이번에 그 유명한 병호가 누구니? 애들 여기요 그랬어요. 뭐 저보고 그래 그 전도사님은 무료 봉사하시는 분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가 얘기만 하시면 그냥 일어나서 아줌마 웃기지 마요. 척척 좋아하시네.
내가 왜 또 죄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착한데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감옥 가는 내가 왜 감옥 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어. 아줌마가 조그만 하나 주시니까 조그만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지. 순전한 애들 뭘 그렇게 꼬시지 마요. 어머. 아줌마 저번 시간에 꼬신 애들 걸거든요. 너무 상처받아. 분노를 받아요. 나가세요. 어머. 나보고 잘 서발랍니다. 나가라고. 나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줌마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우실 것 같았어요. 울어라. 울면 내가 이기는 거다. 근데 저희 세대는 맞고 자는 세대잖아요. 네네. 날 때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절 때리면 가만 두나 봐라. 주먹을 불끈지고 불을 떨고 있었어요. 때리면 때려. 왜 때리냐고요? 하면서 주먹 쥐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이렇게 온화한 미소와 함께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니 근데 더 무서웠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탁 때리면 더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쫄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다가오시더니 명찰을 딱 봐요. 어머 병호 학생 이름도 멋지네요. 이름도 멋지세요. 제가 1학년 10개 반 수업 다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병호 학생처럼 수업 시간에 메모해주고 필기해주시고 선도 발표해주신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병호 학생 최고예요. 이렇게 고마움을 뭐로 표현할까요? 마치 초코파이가 있나요? 초코파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뺨 대신에 초코파이를 주신 거예요. 와. 그걸 제가 당황스러워서 받았을까요? 말은 아니요! 그랬는데 선은 네 하고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게 된 거예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반항적이었던 우리 그 유명한 병호 학생이 어떻게 그 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두 달 지나고 수업 다 5분 남았을 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5분 전에 맞춰 주시는데 여러분 수업 5분 남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쉬는 시간인데 여러분 위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17이라서 피부가 너무 깨끗하네요. 부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4, 50년 지나면 주름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만날 사람, 다시 만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기 때문이죠. 죽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바로 지옥인데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아무쪼록 계신 모든 학생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저같이 예수 믿으시고 멋지 달다가 요란 천국에서 요들 하나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봐요. 그 순간 종이 쳐서 어머니 여러분 좀 쳤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이렇게 참 신기하네. 내가 딱 1년 전 4월 달 부처님 오신 날 내가 불교 학생 회장으로서 법문사 잘 올라가서 수백 명 앞에서 불교 TV 나오고 사회 봤을 때 그 큐시트지에 주지스님한테 질문이 뭐였냐면 주지스님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였는데 그 스님께서 죽음이란 유에서 물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길래 나는 이것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죽음의 정의는 이 전사님이 말씀하셨고 천국 쪽은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엄마야 큰일 났다. 나는 게다가 저들이 말하는 우상도문까지 하고 있는데 지옥 중에 지옥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했죠. 공포감이. 제가 지옥 문 앞에 있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지옥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온몸이 다 느끼는 거예요. 순간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순간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다가 그래 염치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내가 살 길은 저 조코파 아주머니한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달려갔죠. 달려가서 울며 달려가서 문 열고 처음으로 전사님 그랬어요. 어머. 아줌마라고 하면 안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전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무슨 일이니? 전사님 저는 불교 집안을 태어났고 불교학생 그냥 힘들었고 나한테 교육하자는 친구 발라쳐 왕따시긴 아 나쁜 놈입니다. 근데 선생님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정의 들으니까 그게 뭔 줄 알겠어요. 그리고 처음 죽이 들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동화책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믿겨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동화책 얘기가 정말 느끼고 제가 지금 지옥 문 앞에 있는 게 느껴져요. 눈 감아 눈 떠도 보여요. 너무 무서워요. 저같이 나쁜 놈도 천국 둘째 치고 이 내 눈앞에 보이는 무서운 지옥 안 갈 수는 없나요? 하고 여쭤봤죠. 그럼 병호야 도와줄게. 선생님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손 모아 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두 손 모아서 따라 기도해 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 해볼래? 네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사함 받고 용서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와.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려주시고 저희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떴고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처음으로 음성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네. 예수님 음성이 정말 어떤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벌벌 떨리면 이렇게 정말 황홀한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병호야 너는 과거에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날 몰랐기 때문에 죽은 가짜 인생을 살았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나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참된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런 음성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들리니까 어떻게 해갖고 예수님 감사,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울고 있는데 양손에 염주가 있단 말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한 거 울려요. 같이. 제가 전사님 이게. 이 자갈이 염주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빼버려야 되겠죠?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멋지게 탁 빼야 멋진 간증인데 솔직하게 그 순간 아이고 아빠한테 죽었구나. 그래서 그렇지. 벌벌 떨면서 뺐어요. 몰래 몰래 교회 다니다가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3시간씩 내가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온 친척을 부르셔가지고 띠동갑은 형들이 의자 집어 던지시고 허리띠를 때리시고 막 한 달 동안 동그랗게 둘러싸여가지고 맞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온 친형들이 몰려오셔가지고 형 사촌 형들이 교회 다닐 거 안 다닐 거야 막 화 미치고 막 때리고 하는데 하루 세 시간씩만 이제 실신하는 거예요. 결국 너 이제 다닐 거 안 다닐 거야 그러시길래 말해봐 그러시길래 내가 뭐랬냐면 저에게 5분만 시간 주십시오. 5분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천국적 정말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다 같이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니 우리 형 다툰 형들 누나들 다 같이 정확히 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간단히 미쳤구나 이 새끼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었고 아무튼 예수 믿고 나서 어머나. 결론은 나중에 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예수님 믿는 시간이 되었고요. 근데 전사님께 약속했죠. 저 절대 욕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저 양심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양심이 돌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때 이거 때린 친구? 맞아요. 박친 친구야. 두드려 뵌 친구 생각나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죠. 제가 중3에 때렸던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걸렸고 우리 반이었어요 또. 아 그래요? 그 친구가 또 우리 반이었어요. 네. 그 친구는 달래 갔어요. 엉엉 울면서 그 친구를 끌어안은 거예요. 친구야 고마워 사랑해. 나도 이제 하나님 어머.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게 되었다. 나도 이제 죽으면 너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다. 친구 진짜 고마워.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친구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예수 믿고 나니까 얘가 그때 우상 숭배 안 하고 우상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견딘 건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목탁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또 그랬는데 진짜 미안하다. 정말 용서해 줬더니 그 친구 아니야 너 그때 예수님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괜찮아 너 몰라서 그랬잖아 세워지면서 얘는 다시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퐁 울면서 친구야 너는 대단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못된 나한테 넌 교회 가자 했을 때 때리고 막 이런 나한테 저지를 퍼버도 되고 욕해도 되는데 저지는 커녕 너희 교회 체육대회 하고 보물찾기 하고 친구 소주 잔치한다고 나한테 교육을 했지 않냐. 너 대단한 크리스찬이다. 위대한 크리스찬이다. 너가 나한테 맞으면서까지 복음 전 이 은혜, 교회 가서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저한테 맞으면서 교회 가는 친구가 세 사람 있거든요. 네. 데리고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집안 힘들었어요. 저도 집안 좋은 건 아니었지만 풍요로운 건 아니었지만 저는 혼자 공부했고 제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친구 재수해서 학원 갈 때까지 재수해서 대학 갈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 외국어까지 학원은 제가 모두를 보내줬어요. 와. 제가 마지막까지 그 복음자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아 눈물 나는 얘기 스토리네요. 와 세상에. 동교 시간 그렇게 예수님 믿고 너무 잘 지냈는데 네. 그 3일 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어? 내 주위 교회 사람 진짜 많은데 네. 어? 겨우 나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셋밖에 없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갑자기 불현듯. 네. 그래. 갑자기 사극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극을 봤더니
왕권이 바뀌면 속청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네. 떠오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명이라는 사극을 봤는데 예. 네. 한명회가 살생부를 만들어서 죽일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지? 이거구나. 문방구 가서 살생부? 대학 노트를 샀어요. 네. 검은색 매직으로 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단 한마디 하지 않은 나쁜 놈들을 적었어요. 이런 1반부터 10번부터 그런 얘기 블랙리스트네요. 블랙리스트. 데스노트를 만든 거. 데스노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쭉 작성한 다음에 한 100명 나오더라고요. 네. 싸움 잘하신 두세 명 데리고 네.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가기 1반부터 간 거예요. 네. 문 팍 열고 야 다 앉아있어라. 내가 부르는 놈 다 나와 이 새끼들 하면서 1분에 이 새끼들 나와. 2분 단 나와. 3분 단 나와. 4분 단 나오라는 거예요. 네. 야 인마 내가 몇 개 묻는데 살들어 말해라. 거짓말하면 다 죽이겠다. 네. 이 새끼들 교회 다니 안 다니냐 했더니 다닌다는 거예요. 네. 이 새끼들 알고 불렀다고. 교회 다니니까 누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요. 네. 예수님이 되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가? 그랬어요. 너 천국 그래요. 네. 이 새끼 뭐 천국? 네가 다니나까지 말싸 했더니 불교 학생회장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불교 학생회장 하다가 네. 그 뒤로 죽으면 어디 가? 그랬더니 지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회복되었기 네. 때문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어, 그때는 네. 서러워서 폭발했어요. 날 죽게 내버려 두려고 있었잖아. 펑펑 울면서 뭐 이 자식아 쥐어 그러면서 제가 이 자식아 원망으로 이렇게 원망하면서 막 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 말리는 거야. 팔을 다 잡길래 이것들아 놓으라고. 너희들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르지 않냐. 너희들 교회 다니니까 알지 않냐. 난 너희들 친구 생겼다. 그것 때문에 축구도 못하지만 내가 축구 주장하면서 축구 못하도 어떻게 해주고 공부 뭐 모르고 구경도 언제든지 불러봐도 내가 언제든지 알려주고 선배한테 맞고 있으면 내가 맞으면서까지 선배님 하지 마십시오 말리고 했는데 친구란 녀석이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대 지옥 가는데 교회 가자면 한마디 말했냐? 이 새끼야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동호야 미안 자기 믿음이 부족했다 말락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었다 무엇보다 병호야 네가 너무 무섭더라 야 그러는 거야 그래, 제가 못하고 치는데 내가 못했고 무서운 거 알지만 노력껏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서 자식아 교회 다니면 똑바로 다니라고 그렇게 하고 2교시 마치고 또 애들 데리고 이랑 2반에 가가지고 일단 와봐 또 때리고 3교시 마치고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3반 가자 병원 3반 가서 간다 또 와가지고 다 때리고 아니요 4교시 다 올된 줄 알았는데 아직은 엄청 안 됐나 때리네. 보다 엄청 때렸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화가 덜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밥을 한 친구 10명이랑 밥을 먹었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근데 밥 못 먹겠다 던지고. 배신감 때문에. 나, 그렇죠. 영적인 스승님. 영적인 어머님 쪽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전사님 제가 뭐 내가 너무 했는데 나빴으니까 고하는 거 이렇게 죄를 좀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쓴드리는 거예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한테 교육 하자는 친구 고마워서 잘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교회 다니도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했던 친구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찾아가면서 패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 같으면 그래 병원에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랬어? 참 잘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선생님을 꼭 모셔보고 싶어. 꼭 모셔보고 싶어. 저 이렇게 때리는데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 참 탁월한 분이시죠. 지혜로운 분이시죠. 제가 그렇게 하면 상처받을까 봐 병원아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꾸중하셨을 거야.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면서 펑펑 오는데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때 질문한 길을 통하여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또 병호야 그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갈 때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이 빵 터지면서 네 전사님 제가 미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면서 그 큰 상급들 다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호야 정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구나.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너 무서운 아이라고 너 정말 진짜 무서운 아이라고 조심하라고 말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생님을 기도시키시더라.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병원도 분위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 더 그 기도와 더불어서 병원도 베드로처럼 사람 낳는 오버가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전도사님
전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 17살에 그 선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삶이 믿음 증가하는 삶이 제 삶의 참 의미요 핵심 가치요 존재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원까지 되셔갖고 무려 2,000명 전도를 하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왕이 되신 거군요.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조금 전도 방법이 조금 특별하신 거예요. 2,000명까지 하는 거는. 다 나와. 아니야. 저는 조그마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전도해라고 말씀하신 한 번도 없어요. 네. 단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본대로 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아이가 만약에 좀 외로워하면 외로움을 채워주고 친구 소개해주고 하면서 피로를 채워주고 사랑을 베풀고 애들이 알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항상 저 챙겨줘서 감사드리고 모르는 문제 알려줘서 감사드리고 몇 번 물어도 짜증 안 내시고 알려줘서 감사하고 그러면 고마워요 하면서 선생님 따라 교회 온대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네. 그 농어촌 교회 갔을 때 어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다 떨어진 그레이스 봉고차를 가지고 네. 멀리 정말 산 한 두 개 넘고 다 쓸어가는 집에서 꼬마 학생 꼬맹이 두 명 태워 왔었거든요. 저랑 같이 가서 갈 때 20분 올 때 20분 40분 걸렸어요. 그 차를 다 떨어진 봉고차에서 시동도 안 걸리고 가다가 멈추기도 그랬거든요. 네. 그 차를 보면서 결심했어요. 저도 이 다음에 커서 차를 사게 된다면 목사님의 이 봉고차 다 떨어진 똥차처럼 복음 전하는 차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교사가 되었어요. 네.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아 교회 가자 했더니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좀 알아서 와줄래? 네. 버스 지하철이나 멀리 있는 친구들은 태우러 간다 그랬어요. 네. 한 친구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집 뭐 평소에는 기숙사고 주말에는 저기 좀 집에 간다는 거예요. 네네. 집이 좀 먼데 우리 집까지 태우러 와주시면 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럼 뭐 멀면 얼마나 먹고 싶어서 너희 집 어디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집 부산인데 우리 집 울산광역시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시가 달라지니까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뭐였냐면 울산에도 좋은 길 많다냐 그랬더니 걔가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농담이 하면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야 그랬더니 저 포항 밑에 보면 방어진 있다는 거 방어진 네, 방어 많이 잡히고 진짜 끝에 울산 끝인데 울산 끝이에요? 울산 끝인데 너무 먼 거예요. 한 저희 집 다 100km 떨어지는 100km 내가 와 너무 그래서 아니야 갈게 그 순간 생각난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농어촌 선교 가면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제가 복음 전하는 차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고백했는데 생명 실을 나는 차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 알겠어 하면서 간 거예요. 네. 11시에 고등부 교사인데 8시 반에 걔 깨워가지고 이렇게 멀리 있는 경남 양산 덕계에 있는 친구 방어지계 친구 태워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A코스 B코스는 뭐 장원 김희 장류가 부산에 살 때 부산에서 한 5-6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또 태워서 이렇게 오고 한 2시간 걸려요. 거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면서 좋은 음악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들만의 또 이렇게 소통의 장이 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2시간 지나가요. 선생님 금방 왔네요 하면서 차가 이제 좀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돼서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이렇게 팔려고 갔어요. 네. 중고차에. 네. 그래서 중고차 사장님께서 네. 차는 검은색이고 자전거 뭐고 아까 몇 년 되셨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제가 6년이요 그랬어요. 네. 25만 킬로 탔네요. 6년? 6,40. 1년에 4만 이상 뛰었고 하루에 100km 넘게 뛰었는데 죄송하지만 직업이 뭐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밤에는 대리 뛰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웃었죠. 아, 예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태우는 대리를 뛰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랬고 차가 말을 한다면 복음 전하는 고룩한 차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말할 것 같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왠지 우리 이 최병호 선생님은 천국에 지금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해 놓으신 분이 아닌가. 생명차를 타고. 네, 생명의 차를 끌고 그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저희가 봐도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송영길 씨를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사실? 작가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에 송영길 우리 연예인분을 위해서 한 시간씩 기도하고 왔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송영길 씨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기도를 한 적은 있지만 어. 한 시간은 커녕 그죠? 예, 제가 우리 팀 다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송영길 이름만 예. 한번 쓱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죠. 예. 한 시간 기도하셔도 되잖아. 아, 어떠세요? 약간 선물 받은 것처럼 약간 감동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가족과 아니 일면식 없는데 없는 상태였는데 예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어요. 아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지금 현재 또 활동하시네요. 어떤 네. 채널인지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가지고 네. 이번 3월부터 네. 유튜브 전도 채널 행복한 전도의 삶 TV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행복한 전도의 삶. 네, 행복한 TV. 전도의 삶 TV라고 네. 유튜브에 행복한 전도의 삶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수많은 전도한 사례들, 전도 잘하는 방법, 전도 한 받는 축복, 전도 유의사항들과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감동적인 전도 사연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네. 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죠. 아 저는 이렇게 스펙타클한 인생 가운데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예. 이렇게 됐다는 게 대반전 드라마. 예. 그러면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예. 저는 아까 우리 최 선생님이 믿는 친구들 다 불러내서 막 소리치면서 내가 너희들 왜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그 내가 지옥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냐고 하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저에게 하는 얘기 같았어요. 난다 같았어. 그 우리의 상처가 된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상처가 된 큰 배가 침몰했던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배 선장님이 그 배에서 혼자 나와서 병원에 가서 혼자 누워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분이 그냥 누워서 자기 빠진 돈을 말리시더라고요. 물에 젖은 돈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전 그걸 보고 저게 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지금 우리 춘성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데 나만 지금 나와서 여기서 돈을 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 반성이 많이 됐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잊고 있었던 저의 그 전도에 대한 회개 반성을 또 다시 한번 저의 어딘가 푹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셔서 오늘 정말 귀한 만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해 주시라 믿고요. 저희도 힘든 대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화야 안녕.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손에 묶여 차고 불교학교 회장했었다고 엄청 시끄럽게 했지?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내가 이렇게 장성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친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다. 병아야 사랑해.